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고민에 맞는 책을 추천해드리는 서서의 책 처방, 답심리 고민 상담소 14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A library in Dongdaemun District, which repeatedly closed and reopened in the light of the pandemic, has prepared an online program to interact with locals in a contactless way. 안녕하세요. 책으로 소통하는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사서 방홍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고민에 맞는 책을 추천해드리는 서서의 책 처방. 오늘의 사연은 Let's find out how the Librarian's Book Prescription Program is helping people affected by the prolonged pandemic. 제가 미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 small recording studio has been recently built inside the library in Seoul's Dongdaemun District. 원래 이 공간은 동아리실로 저희가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 공간을 비대면 전용 스튜디오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스튜디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how these librarians begin their programs. 안녕하세요. 책으로 소통하는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사서 방홍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심리 도서관 사서 신은선입니다. 말만 취준생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집에서 쉽니다. 그냥 막막합니다. 책 추천 부탁드려요.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은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모토로 2014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대면이 어렵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영상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그거에 대한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 library and the local listeners interact online by the stories provided and the books. 사서의 책 처방은 지역 주민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들어온 사연을 정리해서 저희가 사연을 선정하고 책을 고를 예정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취업할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 취업에 관련된 사연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멘탈과 관련된 책이 필요하시다는 분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연을 모아서 정리해서 사연을 고를 예정입니다. The program starts with a discussion among librarians. They gather once a week to select one of the stories sent in from the listeners and choose books that suit the story. 이거에 적합한 책들 잘 본인들이 보시기 어떤 게 괜찮은지 그런 책들 중에 하나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보다는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책이라서 좀 이제 상담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같이 이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그 어떤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취업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을 잃으신 분도 있고 아직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책과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Once the topic and books are chosen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they start recording the program in the studio.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인생 전반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서준열 저자의 개인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의 방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직장이 아닌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도서와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을 통해 소통하는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 또 다른 사연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을 다스리는 책,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추천했던 책들 중에는 뭐 어디를 많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책들,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는 뭐 마인드 카페라든지 이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코비드 심리지원단 이런 곳에서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 그 다음에 앱,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은 지금 임시 휴관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제 이용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서관 서비스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recorded clips are uploaded every Monday on its website after editing. The librarian's book prescription not only interacts with and listens to its users' stories, but also brings comfort to their struggling lives, offering a moment of relief. We hope the program lifts the spirits of those who are affected by COVID-19.